계곡에 피서 왔는데 너무 물이 깨끗합니다. 이게 지금 참이가 하나 던졌는데 참외를 하나 던졌는데 안 깨지는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쿵덩. 재밌다. 내려가지 않고. 네. 안 다시 물에다 담궈놓고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. 재미네. 계곡에 물이 너무 맑아서. 그래보세요. 잘 됐어. 이제 좀 있다가 이거를 잘라서 먹겠습니다. 형제들이 다 모이시면. 이렇게 맑은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. 높은 바위에 제가 앉아있으니까 바람이 계곡 따라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. 사람도 없어서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고 거리두기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보다 좋은 곳이 없는 듯 합니다. 무장구도 좀 치고. 오, 시원하다.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너무 좋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가? 물에다 수박하고 참외를 좀 담가놨어. 계곡이 흐르는 물이 보이죠. 시원해, 아주 냉수. 항상 와가지고 떡 매운께서 만든 자발 찹쌀떡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생겼어요? 반 잘라 먹어. 맛있게 생겼어. 자발이 밥이 이렇게 쉽게 익었어요. 쉽게 익었어요. 팥도 이렇게 밥 먹는 것 같은 씹김성이 있으면서 팥 안주까지 있고 맛있네. 쑥 냄새도 나고 쪽둥이 떡이네. 정말 맛있네. 물가에서 먹는 이 맛은 또 별미네. 또 이렇게 보이네. 이렇게 가루를 하는데 모양과 맛 씹김성. 씹김성이 있어. 이 자연에서 먹는 그 운치하고 딱 맞는 떡이에요. 무장도 치고 보는 마린스에 있더라. 전액도 무장도 치고 보는 마린스. 제대로는 비서입니다. 아이고, 조석부터 이거. 이 한여름에, 응? 춥다니. 물을 쫙 띄우고 딱 때리는 거야. 물 탁탁. 들이야, 들. 응, 이렇게 들. 멀리 가지. 좋고
원래 잘라야 되는데 촬영 때문에 매장에 잘랐는데 너무 잘 잘랐어요. 수박도 잘 샀네. 수박이 진짜 맛있어. 물속에다 넣었다고 했더니 시원한 수박이네. 아, 그럼 공 좀 더 주시면 돼.